그러니까요. 근데 경매에서 사람들이 이제 할수 있는 게,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컨디션의 땅을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일단 북향. 그리고 이제 그럼 내가 몇 평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좋잖아요, 이게. 이거 어떤 면적이 좋은 건가요? 우리가 다세대 다가구도 주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주택은 연면적이 200평 이하를 주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쵸. 4층 이하. 근데 네. 요새는 필로티 1층에 주차장을 네. 두니까 5층까지인데, 그쵸. 최소한 그 정도의 건물을 지어줘야 네. 땅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 땅에 몇 층을 지어서 몇 가구를 지어줘야지만 수익률이 나오냐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평이야, 땅 면적이. 그럼 거기에 60%면 사륙이 23평 24평, 정도잖아요, 네, 그죠? 그쵸, 그쵸. 24평 이하니까 23평. 네. 23평으로 과연 복도 놓고 네. 계단 놓고 이러면은 그쵸. 엘리베이터, 원룸 두개 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이렇게 수익률이 될까?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쵸.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60평 되면은 35평. 35평이면 10평짜리 투룸이 두개 나오고 복도 나오고 엘리베이터 계단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 그쵸, 네. 자, 그랬을 때 4층으로 하면 8가구다. 8가구를 나누기 해서 아까 같이 빼기 해보니까 이건 수익률이 나오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00평이야. 100평의 땅을 200평을 지으면 가치가 있나요? 안 안 되잖아요. 되죠, 그러면 네. 두 동을 지어야 되는데 그쵸, 그쵸. 50평을 두 동을 짓다 보니까 좀 좁아. 그쵸, 그쵸. 그게 바로 컨디션이라는 겁니다. 땅을 그래서 이제 보면. 가설계를 해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제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이 경매에서 수익률을 신발굽에 이제 비하셨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네. 자, 신발굽이라는 거는 신발을 오래 신으면 다를 수밖에 닳죠. 없겠죠. 예. 많이 신으니까. 그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간. 기간을 말하는 건데. 지금 디벨로퍼도 마찬가지. 내가 가공을 해서 빨리 분양을 해야 그 금융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오래 가면 결국에는 금융 비용으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부도가 나는 것들을 건물 통째로 이런 것들이 분양이 안 되고 결국에는 금융 비용의 이자를 커버를 못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경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냥 보기에 좋아. 보기에는 참 좋아. 깨끗해. 주변 환경은 보지 못하고. 근데 여기 이 지역은 발전 가능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야. 뭐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어. 지하철역도 주변에 없고, 주변에 도로도 새로 생긴다는 것도 없고, 그냥 그 도시 그대로, 그 지역 그대로 있는데, 이 집이 좋아. 건물이 좋아. 샀어요. 근데 이걸 2, 3년 후에 난 되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은 감가야. 결국은 지나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하나도 안 올랐어.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 더 마이너스 되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자금이 빠르게 돌수록 좋은 회전이 거죠.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기간에 회전을 할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좀 이따가 나오는 얘기들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럼 일단은 그 일반 투자 입장에서 너무 이제 복잡하고 거대한 디벨로퍼 말고 일반 투자 입장에서는 뭐 하나를 낙찰 받아서 뭐 지으면은 이거 뭐 빠르게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전세로 자금을 빨리 회전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이제 책에 나온 사례 중 하나가 서초동 상업지역 디벨로퍼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서초동 상업지역은 디벨로퍼보다는 네. 그게 지분 경매였어요. 지분 경매, 예, 2분의 1. 상업 건물이었는데 2분의 1만 지분이 나온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토지가 지분이 나오면 내가 지분을 매입을 하고 매입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아, 그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있어서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는 것 때문에 나는 들러리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공유자 매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관계인이 내가 입찰한 가격에 살수 있는 권한을 먼저 준다는 거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이 있는데 A, B, C, D 네명 친구가 각각 25평씩 4분의 1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A라는 사람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네. 못 갚아서 네. 경매에 나온 거죠. 네. 그러면은 B, C, D가 네. 공유자예요. 네. 그러면은 D, F가 네. 그러니까 F, G가 네. 이제 그 A의 네. 지분을 사려고 경매에 입찰을 합니다. 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난 1억을 썼어요. 네. 그러면은 B, C, D가 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 이 F가 신청한 1억으로 네. B, C, D가 매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러리를 쓴다는 거죠. 예, 들러리가 쓴. 그래서 낙찰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네, 네. 토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낙찰을 받으면 네.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네. 내 땅을 돌리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러면 판사님이 요렇게 나누세요, 저렇게 나누세요, 조정을 하겠죠. 네. 조정을 하다 하다 안 되면 매도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매도해서 돈으로 지분을 나누세요 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토지들은 조정이 됩니다. 근데 건물이 있으면 네. 건물은 칼로 자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99%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서초동 건물은 네. 건물이었어요. 네. 근데 지분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나중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다시 재경매를 통할 수 있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들러리 쓸 수 있더라도 네. 해보자 했는데 낙찰을 받은 거예요. 네. 내용을 보면 이제 부목 아버님이 있었고 네. 이제 아버님이 아들한테 2분의 1 지분을 주고 아버지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아버님이 재가를 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가정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중에 부인도 있고 자녀도 네.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잘못해서 경매에 나온 거예요. 아들 지분이. 아, 네.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주면 네. 이 아들이 또 이걸 담보로 대출해서 또 이걸 부도나게 할 그쵸. 수도 있다. 그쵸, 그쵸. 라고 하는 이쪽 가정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지 마세요. 네. 내 거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네. 딸들도 그죠? 네. 이쪽에. 그래서 이걸 제 경매를 받을 수 있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지 않고 받았는데 정말 강남역 사거리 뒤편이에요. 아, 네. 지금 사실 그거를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네. 재경매를 통해서 낙찰 수익으로 크게 가져갔지만 네. 그걸 하지 않고 지금 보유하고 있었다면 네. 아마 뭐 수익률이 몇 배가 됐을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낙찰 받으시고 이거를 이제 다시 현금으로 나누신 거죠? 아니죠. 그렇죠. 공유물 분할 소송을 네. 통해서 재경매를 통해서 그쵸, 네. 투자자들이 수익을 가져갔는데 크게 가져갔죠. 근데 지분 경매를 낙찰받기도 어렵지만 네. 지분을 대출받기도 어려워요. 아, 대출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 은행은 네. 금융기관은 네. 내가 대출을 해주면 네. 오로지 이게 내 권한으로 가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분이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지 않잖아요. 네, 구획 정리가 안 된 거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아... 자, 우리가 네. 일반 상가 분양을 할 때도 네. 이제 뭐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쭉 나누잖아요. 큰 상가 같은 경우는. 네. 칸막이가 없으면 대출 안 해줘요. 아... 왜? 구획 정리가 안 됐으니까 네. 어디를 근저당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칸막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특히 지분은 대출이 안 돼요. 근데 그 물건을 처음에 낙찰 받을 때 대출을 거의 75% 받았어요. 아, 그러면 그 상가 같은 경우에 뭐 101, 102, 103, 104호를 누군가 털어서 한 번에 쓰고 있다. 네. 그럼 이제 그 중에 101호가 나왔으면은 101호가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의 대출받기 어려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 받은 다음에 다시 칸막이 만든 다음에는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분양을 하는데 네. 내가 분양을 하는데 101, 102호로 나눠져 있었어요. 네. 누가 임차 임대에 들어와서 통으로 썼어. 네. 그러다가 한 호실이 매매를 해서 네. 매매를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네. 대출이 안 돼요. 아... 인위적으로 뭔가 칸막이를 해줘야 돼. 아, 그렇구나. 단순하지만 네. 왜 몇 제곱미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여기서 어디까지를 그쵸, 봐야 모르죠. 됩니까? 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죠. 네. 그 경매를 통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가격을 싸게 사는 거 말고 또 다른 뭐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특이 조건이 붙은 경우가 있겠죠. 네. 뭐냐면 그린벨트라든가 네.
특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매입을 하려면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허가를 다 득해 놓은 거예요. 누구나 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네. 일반적으로 지금은 주택을 사거나 뭐 매입을 하면 네. 자금 출처를 그쵸? 받잖아요. 예. 경매는 자금 출처는 없어요. 아 진짜요? 아직까지. 와. 아, 그럼 그거 자금 출처를 좀 될 수 없는 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사면은 되게 좋겠네요. 그래서 한동안 네. 담보대출 규제가 됐을 때 네. 경매는 아직 규제가 안 돼 있는 타임이 있었어요. 네. 그 시점이. 네. 그래서 높게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야, 약간 악용의 소지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방송이 되면 안 되는데. 네, 다 이미 아시는 분이 아실 겁니다. 이 경매 같은 거 보면은 뭐 형식적 경매와 실질적 경매 그렇죠. 그 차이 있네요. 그. 자,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 경매라는 거는 네. 내가 이 물건을 풀 수 없을 때 네. 인위적인 경매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상속 받았을 때. 네. 상속을 받았는데 자녀가 4명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거를 내가 오로지 다 내가 나머지 3명한테 돈을 주고 내 거와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많겠죠. 예. 그러면은 네 명이 의견이 다 틀려요. 네. 나는 부동산에 내놓자. 나 아는 지인이 있다. 네. 의회가 좋다면 네. 그래. 그러면 그 제일 큰 마지가 하지 않는 대로 하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 이 돈 앞에는 또 그렇죠. 수익 이익이 따르다 보니까 네. 다 각자의 의견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하는데 그래서 경매를 통하죠.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네. 낙찰되면 네. 그 낙찰된 금액을 1분의 1로 나누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입찰자 입장, 낙찰자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뭐 형식적이든 뭐 실질적이든 크게 그거는 네. 그 이제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네. 뭐 물건상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죠? 전혀 없죠. 그래서 형식적 경매는 네. 변경되거나 취하될 네.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경매는 네. 어떠어떠한 사유를 통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경을 하고 네. 또 취하도 되고 하는데 네. 형식적 경매는 대출 채무가 많아서 네. 변경되거나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높아가지고 변경되거나 네. 뭐 취하되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냥 형식 그 자체, 그 물건 자체를 매도를 통해서 네. 낙찰을 통해서 지분을 나눠 갖는 거죠. 그 책에서 이제 제가 가장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살아있는 동안 부동산 하락은 없을 것이다. 네. 네 그런 이제 과감한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네. 사실 말씀을 잘해야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 약간 이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라간다는 분도 있고, 이제 꺾인다라는 분도 있어가지고, 작가님은 왜 살아있는 동안 하락이 없을 거로 보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 네. 성장 속도를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OECD도 가입이 돼 있고 네. 현재 10위예요. 10위 네. 경제 대국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패턴을 보더라도 네. 우리가 원자재가 많아서 자 그 전에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의 동화책을 네. 왜 유치원 네. 학교 가기 전에 네. 그 읽어주느냐 하면 네. 어릴 때부터 네. 놀지 말고 일을 그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 네. 다 함께 잘 살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살자는 좋은 말인데 네. 모순이 있어요. 네. 개미와 배짱이를 놓고 볼 때 다 네. 함께 잘 살 수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네.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운 나라가 아니야.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사계절이 있어요. 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네. 물론 외적의 침입이 네. 워낙에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쵸. 내가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네. 나는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자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공을 해야 되니까 네. 많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네. 그죠? 그래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신 이 교육의 지식, 네. 교육의 산물이 네. 또 플러스인데 네.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토의 55%가 농림지역이에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작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
작년부터 신생아보다 네. 사망자 수가 네. 많다 해서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네. 그 주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진 않다는 얘기죠.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네. 실수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5,200만 인구에 1,400만 호 정도면 된다. 네. 충분하다. 네. 라고 간과하고 자 일본을 보니까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생기더라. 네, 그렇죠. 굳이 더 많이 짓지 말고 있는 사람 거를 나누자. 네.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공급보다는 분배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세금을 많이 한 거죠. 예. 네. 근데 거기서 실수한 게 뭐냐면 네. 지금 20, 30대들은 한 자녀 네. 없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 수 중에서 네. 그러니까 나이대를 보면 네. 5, 60대가 34%예요. 네. 세 분 중에 한 분이 5, 60대예요. 네. 근데 지금 5, 60대는 보면 대부분 자녀가 한 명, 두 명, 많게는 세 명까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예, 최소한 두 명 정도는 둘 만나 잘 기르자. 네. 막 산하 제한을 할 정도로. 네. 자, 근데 그 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때요? 다 독립을 해야 될 나이가 됐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뭐 방송도 얘기합니다. 10가구 중에 6가구가 나홀로 가구다. 네. 1인 가구. 예. 그만큼 뭐예요? 주택이 더 필요로 하는 시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분배를 내놨어.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 엇박자가 난 거죠. 아... 모든 게 수요 공급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구 수를 간과했다는 말씀이시죠? 인구 수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네. 향후 이제 처음에 질문하고 조금 이제 엇나갔는데. 네.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네. 네. 토지의 가격은 네. 토지의 특히 이제 토지의 가격은 우리나라가 좁다 보니까 네.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적고 네. 토지의 가격은 물론 뭐 IMF라든가 아까 말하는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국제적인 네. 대공황이 생겼을 때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네. 왜 자본이 부족하니까 네. 내가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한데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네.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속. 네, 맞습니다. 예, 그죠? 네.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네.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갑자기 뭐 젊은의 타운으로 바뀌었다가 네. 옆에가 생기면서 쭉 빠져나갔어. 네. 지하철역이 생겼다가 여기 또 생기면서 네. 분산이 됐어. 네. 이런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는 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물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토지는 네. 제가 볼 때는 우상향이다. 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 몸에 닿잖아요, 지금. 그쵸. 왜? 거래수가 줄어. 네. 근데 꼭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 대출은 안 돼.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올해 떨어진다. 근데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나 학자분들은 수요 공급 법칙이 안 맞는데 어떻게 떨어지냐.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강한 규제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이다. 네. 저도 후자예요. 아, 항상 얘기하는 게 항상 뭐든지 수요 공급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는 곡물도 네. 전 세계의 곡물의 재고가 130%, 네. 30% 정도 이상 많아요. 30, 40%. 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그렇죠. 가는데 네. 140에서 120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두 배가 됩니다. 폭등이 됩니다. 100이라도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데 네. 어느 누가 두 개, 세 개를 사요. 왜? 네. 부족할까 봐. 그쵸, 그쵸. 똑같은 거거든요. 공급이 없으니까 나는 못 살 수 있어. 야, 이때 안 사면 나는 영원히 집을 못 구하나 봐. 라는 네.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빌라 가격도 네. 역대 최고로 올라가고 그쵸. 거래수도 최고로 많고 한다는 이유가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거를 뭐 수도권 뭐 지방 구분 안 해도 될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요.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가 2025년부터 네. 공급이 된다고 했다가 네. 아무래도 보상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2027년 정도 공급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차기 정권이 들어와서 정부가 들어와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네. 스타트를 하더라도 3년 후부터나 그쵸. 지금 2025년 6년이에요. 그죠? 네. 자, 그때까지는 지금 올해 내년은 벌써 2년, 1년 전에 지어졌어야 돼. 네. 많지 않잖아요. 네.
결국은 한다 한다 했지만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25년까지는 가지 않을까.